여행이란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이번에는 제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봉입니다. 자, 오늘 탐방지는 제주예요. 제주. 네. 요즘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한 여행이 뭔지 아세요? 네? 착한 여행입니다. 착한 여행.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트렌드하게 트렌드한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Let's go!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여행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 즐겁고 자연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여행.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떠나는 착한 여행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착한 여행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여행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할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에이, 아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 최주봉이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제주에서 펼치는 착한 여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여행 오시면요, 이 착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착한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착한 여행이 무엇이고 착한 여행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오시죠. 제주공항 근처에 위치한 제로 웨이스트 샵. 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곳에선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행 중 이 필요한 물건이 있을까 싶어서 잠시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네 대표입니다. 제가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착한 여행이 무엇인가.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오다가 오면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고 제가 어떤 곳인지. 제주에서 착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착한 여행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착한 여행은요. 내가 다녔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행. 이 자연에 나의 이 발자국은 남았지만 그래도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곳은 일회용품들을 대신하는 여러 다회용품들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대신하는 다양한 다회용품들을 가게 한 어딜 둘러봐도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손수건은 준비하셨어요? 네. 어디? 손수건 있으세요? 우와! 저 손수건은 네. 이거 기본이지. 그러니까요. 식사하고도 뭐 입수수에 들고도 콧물도 나오고 여기도 재치기도 막아야 되고 감기 예방도 좋고 또 마스크 대용을 때로 그러니까요. 저는 제로웨이스트의 첫 시작은 손수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버리는 게 요즘은 아니라. 너무 흔하게 이런 물티슈들이 있어서 그건 내가 손오진 않아요. 맞아요. 손수건 가지고 다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오늘 칭찬받네. 우와. 다른 분 칭찬만 안 받는 이걸 칭찬받아. 잘하셨어요.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거.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꼭 손수건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빨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재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양한 손수건들이 있고요. 네, 이건 네. 이제 손수건 종류. 네. 예, 나 아까 들어와서 이거 만져봤는데 네. 이거는
열리는 거예요? 뭐 아무 그냥 이렇게 있어. 아, 수세미예요. 이게 수세미. 네네. 아, 설거지 할 때 혹시 가정에는 대부분 아, 그거 있는 저는 네. 집에서 이거 사용해요. 그죠? 어. 이게 다 플라스틱들이에요. 반짝반짝반짝. 그렇지. 네. 설거지 그릇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우리 가족들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아, 이런 거나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이래요. 아, 그래요? 한 달이면 칫솔 하나만큼을 먹는데요, 플라스틱을. 인간이? 네. 시청자분들, 이거 방송 보시면서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천연섬유이고요. 네. 제주의 바닷가에서 이 배를 묶어두는 밧줄로 많이 쓰는 네, 그 섬유로 만든 수세미고요. 이것 말고도 천연수세미라고 그래서 루파트리? 네. 네, 수세미 나무에 저기 있는데 이런 거 아시죠? 아, 그럼. 이걸 잘라서 이렇게 설거지에 할 때 쓰죠. 그렇죠. 네. 많이 사용했죠. 요즘은 보기 힘들어, 이거. 아, 근데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유행하면 좋아요. 네. 그나저나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착한 여행에 필요한 제품은 무엇일까요? 대표님의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개가 가능해요. 장 보러 가실 때 이렇게. 이거 다양한데? 네, 여기다가 이걸 좀. 맞아요. 여기 수납 공간이 많아요, 보니까. 네, 여기에 물 네. 하나 넣기도 하고. 그렇지. 네, 당근도 넣고. 네. 네. 아까 샀던 이거 파도 정도 모시고 네. 선생님 여행 오시면서 텀블러 가져오셨어요? 아니, 그걸 왜 가져? 그러면 플라스틱에 든 물을 사야 되는데요? 그걸 이용하죠, 나는. 아, 네. 하지만 그러면 그 쓰레기는 500년 동안 썩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텀블러도 사시는 거 어때요? 내가 사야 돼. 네. 어렵지. 네, 여행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가격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 네. 오케이. 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고맙습니다. 여행하십시오. 착한 고맙습니다. 여행하십시오. 네. 제주 여행의 백미는 역시 바다 구경 아닐까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 거기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까지. 좋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만 봐도 좋은 이 제주 바다입니다. 힐링이 따로 있나요? 이것이 힐링이죠, 뭐. 아니, 그런데 이 불청객은 뭐예요? 자연 경관을 해치는 이 쓰레기들 하면서 이걸 어쩌나? 그냥 누구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아이고, 야, 참, 이거. 어? 이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는 사람 따로 있고 말이야. 야. 아니, 바다에다 쓰레기를 다 이렇게 버려. 청소를 나라도 해야지, 어떻게. 아이고. 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 깨끗한 바다에 쓰레기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수억이 든다고 합니다. 수억. 저 우산 좀 보세요. 네? 지금 여기다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착한 여행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에코프렌들이 환경을 덜 훼손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에코백과 이 텀블러 사용은 기본. 이렇게 눈에 띄는 쓰레기들을 줍는 것도 착한 여행이겠지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야, 이 제주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아직 봄이 안 왔어요. 제가 어디서 추웠으면 장갑을 다 꼈습니다. 어우, 추워. 이 집 모양이에요. 이 집에서 내가 바다에서 주운 이 보물을 여기서 변신을 시켜준 모양이에요. 들어가보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보물을 찾았어요, 보물. 아~ 이거를 쓰레기를, 이 보물을. 네. 아니, 제가 모래속에 박혀있는 거 다 네가 주워왔거든요. 근데 이걸 뭐 무슨 뭐 변신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네, 잘 오셨어요. 그래요? 네. 아, 이런 걸 변신시켜가지고 네, 무슨 그럼요. 어머야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어, 그래요? 이곳에 있는 소품들은 전부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운 쓰레기도 곧 저렇게 멋지게 변신하겠죠? 여기는 비치코밍을 할 수 있는 공방이에요. 비치코밍? 네. 비치라고 하는 건 해변은 알겠는데 코밍? 코밍은 이렇게 외국어이긴 한데요. 이렇게 빗자루를 싹싹싹 쓰는 거를 코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면을 쓰는 거. 그래서 해면을 청소하는 네, 그런 의미의 비치코밍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네. 두 번째 의미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워온 해변 쓰레기 같은 거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해변 청소하는 의미가 돼서 비치코밍 활동 중에 하나가 또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제가 주운 이게 좋은 게 네. 이것도 그럼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한번 봐주세요. 어, 네. 별거 다 주워왔어요. 네. 어, 페트병도 있고. 네, 페트병도 있고. 어, 나무. 이거 유목이거든요. 이런 것도 되고요. 예. 어, 폐그물. 그물 엄청 많죠, 바닷가에. 아, 엄청 많아요. 네, 그물이 엄청 많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어, 유리조각도 많이 주워오셨네요. 네. 유리조각 이거 위험하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근데 이런 거 바다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다 사용해서 다 변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준 쓰레기로 작품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이승진 대표님입니다. 아까 이게 만드셨던 게 이게 무슨 열쇠고리 있죠? 열쇠고리. 네, 이거는 테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폐그물이 실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구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그물을 이용해가지고 테슬로 해서 열쇠고리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네, 요거 제가 다 이렇게 다 손질해 놓은 것들이에요. 네, 이것도 깨끗이 손질했네요. 네, 주워 온 건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마모된 거예요. 제가 다 손질한 게 아니고 유리알이 이렇게 마모되는 해변이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세속각 해변에 가면은 거기에 네, 몽돌 해변이거든요. 돌로 된 해변이어가지고 유리 조각들이 이렇게 돌에 부딪혀가지고 다 이렇게 갈려서 오랜 세월 이렇게 깎였구나. 네네.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깎인 거 갈려서 이렇게 다 예술 작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파도에 밀려서 이렇게. 네,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테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맨 처음에 저희가 할 일은 여기에다가 약간의 접착제를 넣어주실 거예요. 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여기 안에다가. 자, 그럼 이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열쇠고리 안쪽에 접착제를 바릅니다. 그 다음은 깨끗하게 건조시킨 폐그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가지고 뭉치를 만들어주고 고리 속에 끈을 쏙 적당한 길이를 맞춰서 가지런히 끈을 자르고 잘 펼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마모된 유리 아래다가 나만의 문구를 적어서 고리에 연결하면 끝! 참 쉽죠. 예. 아, 이렇게 네. 완성이 됐어요. 아, 이거 아, 이쁜데? 네.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CJB. 네. 예. 이 열쇠고리가 제가 만든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직접 주워봤을 때 이 정도 폐그물을 사용하면 예. 바다 모래톱 한 약 2m 정도를 청소하는 정도의 그물을 수거한 양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요걸 하나 만들므로써 제주 바다 2m를 청소하고 가는 의미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수집하려고 그러면 어디 따로 나가세요? 바닷가를? 늘 바닷가에 나가. 늘 나가세요? 네. 네. 아, 참 수고하시네요. 네, 바닷가마다 나오는 쓰레기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겠지 뭐요. 네, 네. 그래서 유리알이 나오는 바닷가가 있고 폐그물이 많이 나오는 바닷가가 있고 그렇죠. 또 예쁜 조개가 나오는 바닷가가 있고 다 맞아요. 그래요. 플라스틱이 또 많이 나오는 바닷가가 있고 그래서 각 바다마다 정해놓고 날씨 좋은 날 가서 늘 죽고 오고 쓰레기도 자세히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얘네들이 다 우리한테 굉장히 쓸모있게 사용되다가 다시 버려진 애들이잖아요. 예. 얘네들한테 다시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보람된 일인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바다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보는 비치코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장소에서
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하네요. 제주도 역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지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감상하며 이를 보존할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길을 걷다 보니까 또 살짝 출출해졌어요. 이야, 아유, 아유,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주 특별한 음식을 판다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뭔가 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네. 토끼밥이라는 게 뭐예요? 아, 저희들은 그 바닷가에 나는 토시거든요. 그걸로 말려가지고 김밥을 싸는 겁니다. 그 바위에 붙어 있는 토? 네네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해조류인데? 네네. 그죠? 되게 맛있어요. 네. 어, 근데 뭐 우도에서 다 본 게 우도야. 아, 제가 한 3년 전에 네. 우도에서 이 김밥을 싸기 시작했는데, 이 동네 할머니들이, 삼촌들이 맨 처음에는 토김밥을 안 했어요. 근데 일반김밥만 했는데 삼촌들이 토스 막 갖다 주시니까 아. 제가 그걸로 김밥을 한번 싸봤거든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싸게 됐어요. 그래요? 예, 예. 땅콩하고 보시면 다 우도 분들 거 제가 뭐 맛은 안 남기고 그냥 이렇게 팔아드리는 겁니다. 아, 네. 다 우도 재료만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도뿐만? 이 톳도 우도 토시예요. 아, 이것도 우도 톳도? 우도 토시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토스로 만든 음식이 궁금해지는데 또 기다릴게요. 네네, 제가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네. 예. 네. 이 집만큼 착한 여행과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을까요? 이 톳과 채소들로 이루어진 김밥. 재료에서부터 탄소 발자국은 최소화할 뿐더러 판매 이익도 우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니 이 자연과 지역 주민 또 음식을 먹는 여행자도 모두가 행복한 식당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유명한 우도 톳김밥이라는 겁니다. 골고루 한번 제가 시식을 해볼게, 맛에 대해서. 요 까만 게 토세요. 바다 향이 입안에 가득해요. 이건 아마 제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김밥일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분 많겠는데요. 토끼밥은 뭐 아주 맛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의 맛이 그대로 배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주 유명하죠. 흑돼지 김밥. 이것도 육지에서 못 먹어보는 김밥인데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그래서 김밥 먹는다고 생각이 안 들고 좀 특별한 거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라면은 라면인데 이 문어 한 마리를 다 집어넣었어요. 토스에 들어갔어. 김밥과 라면, 어찌 보면 단순한 메뉴지만 이것들로 제주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내친 김에 우도 땅콩도 맛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우도 땅콩인데 그냥 먹는 거래요. 땅 껍질 안 까고. 네. 야, 맛있다. 조그만 게. 응? 이게 진짜 땅콩 맛인데. 안녕하세요. 육지근 커가지고. 여보세요. 아, 네? 왜 아무것도 물건을 안 사먹고 그 물만 쏙 빼가요? 아, 여기 물건 들어갈 수 있는 곳, 받아갈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무슨 우물턴가 물을 왜 빼가? 여기 지구별 약수터라고 해서 텀블러 있는 분들한테 그냥 물 주시는 곳이에요. 지구별 약수터? 네. 어, 잠깐 이거 와보세요, 그럼. 아니요, 잘 오셨어. 내가 뭐든 물어봐야 되겠다. 어, 앉으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그러시구나. 아, 그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지. 난 물만 훔쳐가는 줄 알고는 깜짝 놀랐네. 아, 여기 다 이게 이것만 가진 사람 물 받을 수 있군요. 지구별 약수터. 네, 지구별 여기가? 약수터. 네.
지구별 랍스터는 게 뭐예요? 지구별 랍스터는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보통 요즘에 많이 밖에서 물을 사먹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개인 컵을 이용해서 물을 마시거나 플라스틱 쓰레기 없이. 그래서 지금 제주시에는 한 80여 곳에 이런 지구별 랍스터라고 해서 개인 컵이 있는 분들에게 물을 그냥 와서 마시게 해주는 장소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곳 중에 하나라서 제가 지나가다가 물 마시러 들어왔어요. 제주 곳곳을 여행하면서 목이 마를 땐 지구별 약수터를 찾아주세요. SNS에서 지구별 약수터를 검색하면 지도를 통해 내 주변 지구별 약수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별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구별 토끼라고 하는데 지구별 토끼의 활동도 다양합니다.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일뿐 아니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해변 플로깅 활동도 펼치고 있어요.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반응은 어때요? 이런 지금 사실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연찮게 아시고 오시는 분들은 취지가 너무 좋고 또 평상시에 여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사먹게 돼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신경 쓰고 미안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대표님은 착한 여행. 이 착한 여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착하다는 말을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좀 했거든요. 여기 오는 길에. 근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밥 잘 먹어도 착하다라고 하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도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고 하는 이 착한 여행에서 착하다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한다는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혹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켰으면 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게 그냥 착한 여행이 아닌가. 어찌 보면 바르게 그냥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렇죠. 사이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착한 여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킬 것을 지키는 것. 그럼 저도 이 텀블러 이거 하나 샀어요. 이런 거 뭐야 이런 컵.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고 이걸 집에 가져오면서 여행 다니면서 저도 여행 많이 다니니까 매번 사시진 않으실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지 뭐. 그쵸. 매번 살 수 없어. 제가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살 돈이 없어. 하나만 사야지. 비싼 거죠. 진짜 없으세요? 자연의 몸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먼저 시작을 외치는 사람들. 환경을 먼저 생각해본 착한 여행의 첫날이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가슴에 안고 오늘 이 착한 여행의 키워드는 배리어프리. 장애물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시러라고. 손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제주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둘이 함께 이보교 이사라고 합니다. 전 직원이 함준호라고 합니다. 아, 같은 직원분이세요. 여기도 직원이시고. 네. 아, 그러세요. 여기 오신 이유가? 저희가 상금부리를 온 이유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실내 관광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또한 여행 욕구도 비장애인이랑 다르지 않은데 그게 자연 관광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관광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상금부리는 그나마 평평한 길들이 되어 있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 지원이 필요한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디로? 네네네. 저 따라갈게요. 어디로 가실까요? 이렇게? 자. 누구나 여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높은 문턱이나 계단 등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와고긴 왔는데. 네네네. 이게 갈 길이 이것도 문제네. 경사가 심해서. 네.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떻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은데. 원래 여기가 네. 완전 돌길이었어요. 아. 그런데 평탄하게 만들고 손잡이를 잡아놨는데 전동 휠체어도 약간 오르막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수동 휠체어는 이동 지원이 없으면 당연히 못 가고요. 미끄러지겠는데? 네네. 올라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깊은 게 네. 안전 손잡이라도 잡아놔서 어르신들이 내려오거나 이럴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고 내려올 수 있게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선이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그거는 또 칭찬해 줘야 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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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우리 예진 씨가 말씀을 하셨던 게 배수구 바퀴에 휠체어가 끼일 때가 가장 겁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퀴 빠짐이 없이 뭐 유아차나 휠체어가 다니기에 문제 없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죠. 괜찮네요. 그렇게 네. 망으로 해서 그래도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배려를 했군요. 네, 네. 한번 건너가 보세요. 안 빠질까? 안 빠질까? 어, 괜찮네. 제주도 최대의 억새 군락지 산군불이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분화구의 신비로움과 함께 능선을 따라 넘실거리는 억새의 물결을 즐길 수 있는데요. 탐방로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이 관광 약자들에게 그저 TV로만 즐길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예진 시인이 여기에 처음 올라오셨대요. 누가? 우리 예진님이. 네. 아, 예진 씨가 여기 처음 올라왔다고? 네네네네. 어? 아, 다른 데는 올라가 봤는데. 아니요, 다른 데도 근데 거의 밑에서만. 아, 그 아래 밑에서만 놀았구나. 네. 여기까지는 이런 데는 네. 또 언덕백이 있고 이런 산에는 올라오지, 네. 올라오지 않고. 네, 엄두가 안 나가지. 예. 엄두가 안 나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제일 느낌이 어때? 일성. 일단 느낌이 뭔가 완전 좀 탁 트이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아, 시원한 느낌. 네. 아. 이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예. 앞으로 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예지 씨 같은 사람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래서 저도 지금 직장도 다니고는 있지만 네. 앞으로 이런 여행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활성화도 되고 좀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할 것 없이 정말 자유롭고 마음껏 여행을 하면서 그런 여유들과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눈 속에도 담고 가고 사진 속에서도 많이 담고 네. 갔으면 좋겠어요. 예. 감동이에요. 감동이죠. 네. 이런 풍경을 가슴 속에 담고 싶다. 이런 게 이게 소망 아닙니까? 네. 잘 그런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네. 일상에도 쌓일 것 같아요. 그래.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제품이나 시설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로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아까 좀 밑에서 만나 뵐 때보다 여기 오니까 기분들이 조금 다 업됐어. 그냥 다들 네. 살기 된 것 같아. 좋아서 네. 그러는데 차장님은 어때요? 지금 약간 힘만 드셔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애를 제일 많이 쓰셨는데 차장님이 생각하는 착한 여행이란 이런 거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 착한 여행은 없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 세상엔 착한 여행이란 없다. 예, 그게 이제 듣기에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여행자가 나 스스로가 착해지면 상대방도 착해지고 그래서 내가 착해지잖아. 예, 네.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해지면 상대방한테 많은 걸 베품을 당하더라고요.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갖는 게 먼저 나 스스로 먼저. 저는 힘든 여행을 안 해봤어요 별로. 그러니까 불편한 여행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다리 아프고 그러곤 있지만은 네. 이렇게 휠체어 타거나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뭐 힘들겠어 이렇게 했는데 뭘 느꼈어요? 그건 아니라 이거지. 이렇게 얘기 듣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 그래서 평등했으면 좋겠다. 거기 하나 추가하면은 공정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착한 여행이 아닐까. 이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느낀 거. 무장애 관광이 우리가 동정으로 절대로 시선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자립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가 있어서 장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느끼게 되는 환경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개선만 해놓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로 가는 첫 번째가 여행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자, 우리 이사님이 간추려가지고 아주 요약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예진 씨도 오늘 기분 좋죠? 네. 네. 좋아요. 완전 좋죠. 네. 사장님이 힘들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 그죠? 아니,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웃으신다. 이번 산공부리 여행은 다시 한번 착한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설들이 개선되기를, 제주 안에 진정한 착한 여행이 펼쳐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착한 여행의 첫 번째 키워드 에코프렌들리, 두 번째 키워드는 배리어프리,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찾아갈 차례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려고 제가 이 다양한 장바구니도 이게 샀고 또 탄소를 아끼라고 그래서 이거 뭐 이거 텀블러라는 것도 이것도 어디가서 구입을 하고 그래서 에코프렌들리를 지금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의 불평등을 좀 감소시키고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연구하고 같이 동참하는 배리어프리 이것도 지금 동참했었고 이 정도면 오늘 제가 착한 여행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있다고 누가 나보고 자꾸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죄송해요. 어서 오세요. 예. 제주 구경 많이 하셨어요? 예, 잘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제주를 착하게 여행하는데 예. 잘 안내하는 예. 제주 착한 여행 대표 허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착한 여행 대표시구나. 네, 네. 제주다움을 여행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 관광객과 주민, 여행지까지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꿈꾸는 곳이랍니다. 근데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관광. 관광이고 바다. 바다. 바다 보러 제주 많이 오죠. 근데 바다만 보고 가시는 분도 꽤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바다를 한번 등져보자. 네. 바다 이렇게 저희 등졌잖아요. 예,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뭐 집 보이지 뭐. 소라 횟집도 네. 보이고. 이게 마을이에요. 네, 마을. 네. 네. 그래서 바다 없는 제주 여행. 그다음에 제주가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관광지로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사실은 되게 척박한 땅에 예. 그다음에 변화가 많은 날씨에 네. 도민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저희 어릴 때는 정말 그런데 그걸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만든 이제 도민들 이렇게 주민들 삶이 살아있는 마을을 좀 보고 가시라. 그래서 마을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다만 볼 게 아니라 네네. 이 안에 있는 마을도 보고 네. 나무도 보고 네. 이 안에 숲도 있고 많이 있잖아. 이런 걸 네. 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람도 만나고. 착한 여행의 세 번째 키워드는 마을 친화적 여행입니다. 제주 마을로 들어가는 여행 당연히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석희 삼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착한 여행을 통해서 여기 살고 계시는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여쭙고 싶어서
우리 저 허 대표님하고 왔거든요. 우리 저기 허 대표님하고 저거 한 4, 5년 동안 이 마을에 보물들을 하나씩 찾아내십쭈. 보물? 보물. 마을에 보물. 이야, 보물이 아무도 뭔가. 듣지 못하는 보물들이. 아, 좀 궁금한데. 줄줄이 이제 막 이 마을에 있는데 이제 한번 가보시면 네. 어떤 보물이 있는지 찾게 될 겁니다. 궁금해. 빨리 갑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자, 우리 빨리 출발. 거룩주. 오케이. 평대리 농부 석희 삼촌과 함께하는 마을 보물찾기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 예. 거의 다 왔어. 열 쪽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죠. 이게 문이에요? 예, 예. 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십시오. 여기 또 무슨 장소 궁금해 죽겠어. 여기 무슨 비밀 장소야? 여기 저 오수룩한 곳이랍니다. 오수룩한 곳. 오수룩하고 또 무서운 곳이야 밤에. 밤에 이제 바닷가 옆에 검은 돌담이 있고, 근데 바람은 약간 막혀져 있는 곳. 네. 근데 이런 데서 마을 어머니들이 아무도 몰래 새벽에 와서 용왕님한테 비는 곳. 아. 몽땅. 자식 기도만 드려. 자식? 남편은 아니고? 네. 남편 기도는 아예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근데 자식도 특별해. 제주도에 없는 자식들만. 제주섬은 몽땅 무토로 내보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라고 어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 보내놓고 걱정을 하는데 내가 보낸 우리 새끼가 육지에 가서 다치지는 않는지 항상 그 걱정만 있는 거라. 이 엄마들한테는 네, 보내놓고 자식, 걱정을 하더라. 자식 걱정. 그거 요게 제주도 역사하고 쭉 연결돼 있는데 네. 다음 장소는 왜 이분들이 여기에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네. 다음 장소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장소에서는 또 어떤 제주의 역사가 이어져 있을까요? 이번엔 어떤 보물이고 어떤 귀한 건지 좀 어떤 거? 여기 제주 역사에 쓰여지지 않은 어떤 곳이요. 여긴 모양인데? 이 비석이. 아, 이 비석이? 네. 저기 한자 읽어주고 구하. 네, 동년의 해가 기념지. 아. 네? 개해년. 네. 네. 집에서 아들이 한 3명이 나면 한 15살 이상 되면 애들을 몽땅 일본으로 육지로 다 도망을 보냈어. 근데 막내는 어려서 동네에 남아있어도 무슨 뭐 피해보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엄마들이 이제 키웠는데 아들 한 막내만 제주도의 4.3 역사가 7년을 이어지네. 4.3? 예. 동네에 막내로 있던 이 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아이고. 이분들이 이 동네에 살다가 환갑이 됐어. 그래서 한 동네에 20, 30명씩 모여서 살던 친구들을 밥 먹으라고 찾아봤네. 환갑날. 근데 20, 30명씩 있던 친구들 중에 12명만 밥 먹으러 왔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인원을 냈지. 우리 환갑 때까지 이때 동안 잘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끼리 비석을 세워보자. 아, 우리끼리 비석을 세워보자. 모든 비석이 공로비나 막 그냥 저 뭐 죽은 사람 비석은 있는데 이 비석은 산자들의 비석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석.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석. 그 역사가 책에는 없는데 이 마을의 생존자들 입에는 있더라. 역사가 무슨 뭐 이런 사삼 역사가 책에 있는 걸로 다 배워주는 건 아니고요. 그 시절에 살았던 어떤 사람 기억 속엔 그렇지. 더헌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해온 제주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착한 여행.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나 있었는지 마을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역사까지. 정겨운 마을 풍경과 더불어 제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참 정겹네요. 이 돌담길이. 예. 이런 길이 제주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아, 이거 지금은 다 포장돼 버리죠. 다 포장. 여기 지금 비포장이면서 아, 이거 차도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쵸? 막 집들이 막 그래서 여기도 많고. 그래서 여기가 보물 모양이다. 예. 응? 이 나무 고목적도. 와! 이거 몇 년 된 거다. 이 팽나무 같은데? 예. 제주도 말로는 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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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팽나무. 300년은 된 겁니다. 300년? 아, 충분히 됐어. 근데 이야, 또 이 집 뭐야? 이 집도 300년 된 집이야. 얼핏 보기에도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초가집인데요. 이곳엔 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을까요? 초가집이 수백 년 된 것 같아. 이 나무도. 이 나무가 이것도 한 3,400년 된 거예요. 예, 나무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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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 둘러 좀 보세요. 두께가 이 정도. 저 뿌리 엄마. 그 내린 뿌리가 딸기처럼 쫙 이렇게 그냥 아주 막, 야, 무슨 뭐, 야, 코끼리 밟았다. 예? 어? 오래된 집이라는 거. 예. 어, 이게 보물이란 말이죠. 네. 왜 보물일까? 근데 이 집에는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살던 곳이거든. 전설의 고향이 예. 뭐야? 여기는 저도 한 3년 전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는데 무서워서 여기 근처에도 못 와봤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절대 이 집은 안 옵니다. 지금도. 아 그래요?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네. 무슨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어줬던 호카르방 얘기가 있는 곳이고. 호카르버지? 네. 혹이 달려서 혹이 아니고 혹하고 한 20년 동안 욕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 우리 동네에. 욕만 하다가? 혹으로 알아듣는데 혹? 혹! 동네 사람들은 흙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의 단어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는 네. 혹으로 들어서 혹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혹할아버지한테 아들이 딱 하나 있어. 속이르고 해서 어렵게 대학교를 보냈어. 그 아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 버렸네. 6.25? 예. 네. 강제 징집이 돼, 육지에서. 괜히 아들을 육지 학교 보냈다가. 아하. 징집되고 20일 만에 자기 집 앞마당에서 훈련 중 사망이라는 전보를 받게 돼. 너무 완전히 무슨 영화 네, 드라마인데. 네. 그날 이 할아버지는 언어를 잃어버렸어. 겨우 힘들어서 이제 짜낸 단어 하나가 네. 겨우 짜낸 말이 호기였어.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나오는 건 호밖에 없었네. 자식을 먼저 보낸 고통. 절망적인 삶 속에서 혹이란 외마디로 긴 절규를 대신한 혹할아버지. 아픈 역사의 기억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찾은 마을의 보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 이 당근. 근데 당근이 한번 뽑아볼 수 있어요? 아, 이거 뽑기 전에 연장을 하나 챙기시고. 근데 이걸 안 줘. 예, 잡아 봅소. 이게 뭔데? 이거 잘 봅소. 예. 아, 당근 하나 뽑아 없어 그쪽에. 어, 뽑아? 네. 아이고, 일 못 시켜 먹. 아이고. 어, 뽑았네. 와. 자, 이 흙을 살짝 잎사귀로. 네. 자, 흙을 살짝 털어내고. 네. 털어내고. 털어내고. 요게 칼이라 둥글게 만들어. 아, 아. 잘 뺏겨 봅소. 이 마을이 당근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요? 예. 이 마을이? 예. 당근도 예쁘고. 그럼 제주에서도 이 마을만 당근이 자라나? 이 마을 근처에서만. 이 마을 근처에서만? 처음 시작된 곳이 이 마을이구나. 제주도 구좌읍 하면은 당근. 당근 하면은 제주도의 구좌읍이죠. 이곳은 국내 최대 당근 생산지인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야, 달다.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 야, 그 현장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깎아먹는 재미. 아.
맛이 달라. 맛이. 응? 식감이 아주 싱싱하고 신선하고 기가 막혀. 현장에서 바로 뽑아 오독오독 씹어먹는 당근도 맛있지만 시원한 당근 주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제주 동떠락 협동조합의 카페입니다. 당근 주스와 더불어 판매되고 있는 깻잎 커리, 이곳의 인기 메뉴예요. 와, 이것도 사람 잡네. 나도 먹어봐야지. 야, 난 당근 그동안 많이 먹고 집에서 주부도 해 먹었지만은 이런 맛은 또 처음이네. 오로지 당근 하나로만 야. 만든 주스. 오죽 온리 당근. 온리 당근. 온리 당근. 야, 그런데 맛이 새로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맛본 거하고 여 들어와서 이렇게 저부른에서 먹는 맛하고 느낌이 다른데. 네. 새로운 맛. 신선한 당근 주스로 목을 죽였다면은 이제는 깻잎을 즐겨볼 차례. 당근과 깻잎으로 만든 깻잎 커리랍니다. 야, 맛이 독특하다. 응? 우리 이 깻잎이 향이 강하잖아요. 네. 이 깻잎 향에 또 다른 이거 감자의 마을 농작물로 만든 음식까지 평대리를 제대로 돌아봤네요. 마지막까지 보물을 챙겨주신 우리 부석기 삼촌,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노라가지 버릴 게 없는 보물 다 아주 귀담아 들고 다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드는 그런 아주 귀한 자료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농사일 잘 돼, 가게일 잘 돼, 또 가이드 잘하시고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얘기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여행 트렌드를 따라 즐겨본 제주의 착한 여행. 이 착한 여행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으로 자연을 좀 더 생각하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을 고민하고 제주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제주의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마을이,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닐까요? 자, 여러분도 착한 여행을 통해 진정한 제주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